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월월! 올드 교수들은 핫도그TV의 각자 먹방! 오늘의 깐댄치! 깐! 오케이! 아! 이게 뭔지 알아요? 아! 부잣집 대문 열대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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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깐댄치 뭐죠? 오늘은 특별히 VS 대결이 아니라 단계별 각자 먹방을 준비했습니다. 아, 대박. 오늘 대결 안 왔나요? 단계별로? 단계별로. 어허. 아하. 어허. 어떤 단계별이냐? 응급실 떡볶이라고 아세요? 몰라요. 후회 하고 있어요. 우리 파주던 그날. 네. 제가 응급실 좀 잘 몰라요. 응급실 떡볶이라고 요즘 아주 핫한 엽떡에 대적할 만한 아주 매운 떡볶이. 어제 치킨을 잘못 먹고 지금 계속 피똥 싸고 있거든요. 큰일 났네요. 파티네요. 네. 오늘 또 실려갈 수 있으니까 미리 119 번호 찍고 주무세요. 큰일 났다. 나 계속 할 말이에요? 아프다는 친구한테 미리 119 눌러달라는 게 할 말입니까? 감수술사 있는데. 어쨌든 어떻게 단계별이냐. 1단계 부상 맛부터 2단계 중상. 중상? 3단계 혼수 상태. 혼수 상태. 4단계 사망에 이르기까지. 아, 사망 맛. 아, 보내주는 단계인가요 이제? 그럼 오늘은 게임 없이 뭐 1단계부터 바로 먹으면 되나요? 아, 그럼요. 자, 첫 번째 음식 1단계 부상맛 주세요! 자, 1단계 부상맛 부상스 베이베. 요것도 매우면 어떡하죠? 1단계인데? 아니, 근데 저 이런 생각 있어요. 매운 게 매워봐야 얼마나 맵겠냐. 오! 엠블러스 다시 보내야겠다. 엠블러스 보내세요. 아저씨들 바쁜데. 아, 좀 근데 괜찮... 아, 아닌가? 국물 마시기 시작할게요. 하나도 안 매워. 진짜로? 응. 한 개도 안 매워. 진짜로? 응. 부상? 이게 부상이라고? 어묵도 두꺼운 어묵이에요. 하나도 안 맵죠. 오, 야 괜찮은데? 응. 부상 맛은 애들이랑도 아이들이랑도 먹을 수 있게 매콤구리, 달달구리. 근데 약간 완전 순한 맛은 아니에요. 조금의 그 매운맛이 올라 그러는 느낌? 매콤구리? 어, 그냥 매콤한 거? 라면 먹을 때 정도 매워. 특별히 찬스를 준비했거든요. 바로 살려줘! 찬스! 오늘 한 입만이 없으니까 대신 살려줘라고 찬스가 있는 거구나. 매운맛을 가시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 엽떡이랑 좀 맛이 달라요. 시장 떡볶이, 할머니가 만들어준 시장 떡볶이 맛이. 맞아, 맞아. 그 맛이 좀 나요. 근데 이거 맛있는데 충분히? 이 와중에 저 주먹밥 큰 거 한 입에 다 넣으신 거예요, 지금? 그러라고 준 거 아니에요? 좀 안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왜 안 되지? 이거 존나 크네. 이거는 부상인데 무슨 부상이냐면 그냥 경미한 부상? 다음 단계. 다음 음식? 네. 자, 2단계 중상맛. 한번 봅시다. 이제는 매운향이 좀 나야지. 이제는 국물 더 맛있게. 국물 더 맛있게. 벌써? 2단계야 이제. 달라. 2단계 중상맛은 이제 슬슬 매운맛 슬슬. 이제 슬슬이라고 이게? 그 우리가 아는 매운맛 마음 아까 신개념 매운맛이야. 왜요? 목이 뜨거워져. 2단계인데? 네. 먹어보겠습니다. 아, 오, 야, 이 매운 다르다. 다른 떡볶이랑 다른 우리가 먹던 매움이랑 다른 매운. 어, 맵다기보다는 싸요. 이 입안을 불닭볶음면 정도? 약간 매운 수준이? 불닭보단 못해. 그거보다 좀 낫나? 어, 약간 그 정도? 근데 저는 계속 국물을 찍어 먹어요. 아니 근데 뭐 이 정도네. 아직은 뭐. 저 매운 걸 워낙 즐겨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아까보다 굉장히 순대해. 굉장히 많이. 아니 저 원래 순대를 좋아해요. 주먹밥 별로 안 좋아해요. 솔직히 이거는 못 먹을 정도는 아니야. 이걸 매운 거라고 가져온 거는 조금 실망스러워. 수심 탐. 아, 그게 아니고 제가 매워서 콧물하는 게 아니고 진짜 비염이 있어가지고. 아니야. 아니 자꾸 아무쪄가지고 그렇게 땡으로 먹지 마요. 매워요? 먹어볼까요? 혼수 상태로 먹었어요. 혼수 상태? 귀엽네. 이게 뭐라고요? 중상이래 이게. 중상. 와! 와우! 너무 좋아! 와, 튀김 장난 아니다. 어, 튀김 비주얼 너무 좋아. 이번 라운드는 튀김이랑 3단계인 혼수 상태만
저기요. 에? 이거 왜 응급실 이거 다 갖다 버리셔. 치워. 이쪽으로 치우죠. 그럼. 아니 그래도 이쪽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그 상태는 매운맛을 억수로 좋아하시는 분들. 억수로 좋아하시잖아요. 뭘? 뭘? Nothing better. Nothing better. 눈물 나는 거. 아 진짜. 어 너무 실망스러운데. 오버했어요? 어 진짜로. 와 이거 너무 실망스러운데? 왜요? 컨텐츠 괜찮겠어요? 끝까지 한번 가보시죠.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워요? 아 우는데? 빨간 거 봐봐. 와 야, 이거 우는데? 솔직히 참을 수 있는 정도죠. 아 매운 게 아니라 아파. 튀김이랑 먹을까? 맛있다. 너무 맛있다. 저희 총평 매콤하니 잘 만들었네. 이 정도? 찬스 맛? 뭐 살려줘? 살려줘. 조금 오버했다? 괜찮아? 이거 괜찮은데? 아 뜨거워서. 아 왜 이렇게 뜨거워? 정말 지금. 오, 야 너무 맛있다. 금마리야 궁합이 장난이 아니야. 저는 아직 제 매운 거에 다 가려면 아직은 좀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 해봅니다. 자, 자 국물에 절였거든요. 자, 자. 오, 오, 오. 여기다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애미. 아 콧물 좀! 왜 갑자기 왜? 왜? 부처님 생각이 아니 그냥 크리스탈이시잖아요. 뭐 지금까지 어때요? 이게 데미지가 안 남아. 옆도면 계속 맵잖아요. 어 맞아. 순간 딱 맵고 괜찮아. 멀쩡해. 마지막 4단계 사망맛! 여기 보시면은 사망이라고 써있어요. 와우. 사망 맛은 게임을 통해서 한 번만 먹는 거예요. 게임 할 거예요? 네 게임 할 거예요. 아니 일부러 자, 지랄하지 마세요. 지랄은 어? 에? 에? 재미없게 하는 게임. 에? 아무렇지도 않은데. 와 경계가 좀 올라가네. 게임 어떻게 열심히 할 거예요? 저도 거예요. 게임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잠시만요. 테스트 한 번만 쓰고 갈게요. 좋다 근데 좋은 거 얻었다. 아, 이게 네. 어 올라가요? 어 싹 가신다. 엽떡이랑 다르게 안 남아. 오 엽떡은 약간 라이트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훅 잽 순간적으로 이빨 빼는 느낌. 딱딱 아. 오늘의 게임은 전국 노래 자랑. 아 빠빠빠빠. 아하! 릴레이로 갈게요. 아 릴레이? 비!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제목! 김현식 비처럼 음악처럼. 오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났어. 헤이즈! 비도 오고 그래서. 오케이. 헤이즈요? 네. 헤이즈는 넌? 자 다음! 비가 내리고 고기 너무 달라. 오 나 왜 이렇게 생긴 거 같아. 어려워 이거. 자, 4단계는 특별히 치즈랑 함께. 갑자기 신나셨네요, 저거. 너무 부러웠는데? 와, 오졌다. 야, 이거 치즈 퐁듀. 와, 안 맵겠네, 이거랑 먹으면. 아까보다 조금 매운 정도? 진짜 솔직하게. 그렇게 안 매운 것 같은데? 더 먹어도 되죠, 근데. 우리 캡사이신 너무 단련이 됐나?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진짜 우리가 매운 거를 아무리 먹어도 적응이 안 돼. 어. 아. 아이 좀 주세요. 아이고.
가볍게 맵네. 아, 아 냉면 육수. 아, 어지러워. 아, 야, 이게 맵다. 느낌 오네 엄청. 근데 좀 싸가지없게 맵다. 아, 버려띵. 친구야, 내가 먹어봐. 내가 먹어. 그, 아니 필요 없어. 짱이야. 오. 아니 이게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신맛이 매운맛을 중화시키는 거예요. 그래. 엽떡보다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먹기는 더 좋아. 내가 봤을 때 왜? 왜냐면 아. 안 좋아? 아, 엽떡 말고 다른 매운맛 먹어보고 싶다. 아, 먹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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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갖고 저희가 오늘은 색다른 방식으로 국정호빵을 단계별로 네, 먹어봤는데 엽떡 매운맛을 즐겨 먹는다, 자주 먹는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먹을만 할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네. 좋은 아이디어는 꼭 영상으로 찍을 테니까 많이 남겨주세요. 왠지 못 먹는 음식 단계별로 시도부 이런 거. 자, 하여튼 그거는 댓글 남겨주시면 마시고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자 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